들어 있는 상태에서 저때 제가 지금부터 엄청난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고프로 음성 영영. 고프로 켜기. 고프로 동영상 촬영. 영상 촬영 되고 있어요 지금. 고프로 동영상 촬영 중지. 중지가 됐어. 고프로 끄기. 꺼졌어. 이야, 우린 지금 1년 넘게 갖고 있어서 이직을 이제야 알다니. 고프로 동영상 중지. 나는 오늘 와인딩 하러 구룡령 갑니다. 이런 날씨에는 바이크를 안 타면 뭐다? 유죄다. 동영상 촬영 중지. 동영상 고프로 끄기. 고프로 끄기. 고프로 끄기. 자, 양만장 들어왔습니다. 한 바퀴 돌을게요. 저 지금 자리가 없어. 왜? 자리가 없습니다. 나 지금 사진 찍어주셨네. 아, 저 앞에다 댈걸.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게 또 너무 와이드라. 아, 이거 안 바꿔놨다. 와이드로 안 바꿔놨어. 고프로 동영상 촬영 중지. 고프로 촬영 중지.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입건국도 갑니다. 달리 지나간다, 대기야! 용문역에서 지나갑니다. 용문역에서 달리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오빠, 아까 몇 찍었다고? 오 마이 갓. 우측으로 갑니다. 아, 오늘 곡을 조금 쉐입니다. 아, 이런 얘기 많지. 다이어트 중이라 너 지금 공들한 무게다가 한 100개. 오늘 점심. 과 저녁. 아, 저녁 안 먹어? 저녁 못 먹어. 휴게소에서 쉬었으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아, 안 돼, 못 가. 됐다. 자, 이제 구룡령 초입 들어갑니다. 넘어간다. 2차 넘어간다.
진짜 구룡령인 이유가 있어. 이거는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곳이야. 구룡령의 길은 좋은데 막 얼룩얼룩하니까 뭐가 저 앞에 있나 이런 생각이. 여기 모래 조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모래를 조심해야 되는데. 구룡령 정상입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다 왔네. 정상 지하 지났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사실 몸이 기울어져가지고 앞으로 쏠려서 앞에 핸들이 되게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빗브레이크를 쓰면서 몸의 중심을 뒤쪽으로, 그러니까 니그랩을 잘 잡아줘야겠죠? 사실 니그랩을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바이크의 흔들림 방지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 몸의 기울기 무게가 앞으로 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니그립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니그립을 잘 잡아주면은 앞바퀴가 가벼워지니까 내가 핸들 조작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크 강이야. 아, 좋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립브레이크만 살짝씩 밟고 있어요. 근데 약간 바이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좆될 뻔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얘기하려고 이런 예를 들려고 했다가 역시 나는 예를 드는 상황은 안 돼. 엔진 브레이크를 안 쓰고 브레이크 가지고 약간 조정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밀리는 게 생기지. 그래서 다시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하겠습니다. 안녕. 나 초보 때는 오히려 내리막길이 편했다. 근데 약간 오히려 바이크를 좀 타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내리막길에 대한 조금 뭐랄까. 네, 그래도 아직 내리막길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왜냐? 무서우면 천천히 가면 되니까. 답답하십니까? 내리막 코너를 8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다, 이게 답답할 정도면 저 오빠는 몇 킬로 다닌 거야? 저 오빠! 도대체 이 내리막길 코너에서 몇 킬로 다니십니까? 구룡령 무섭다. 아우, 뻐근해. 좀 쉬었다 가자. 긴장했을 때. 자, 쉬었다 갑니다. 자, 나는 이런 와인딩에서 무릎을 긁을 수 있지. 왜냐? 나는 엄청난 바지를 입었지. 그래, 바지가 이태리 브랜드야. 이 바지는 PSA라는 바지거든? 근데 원래 이번 바지는 버텍스는 시간이 0.2초 정도래. 그러니까 0.2초로 뚫렸을 때 바지가 다 찢어지는 거야. 근데 이 바지는 8초를 졌는데 그 인증받은 라이딩들이 전부 다 바지가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보호대가 인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지마저도 인증을 받은 거야. 보호대도 인증받고 바지도 인증받고. 오케이? 자, 내가 무릎 긁는 거 보여주지. 자, 다시 한번 무릎을 긁어보게. 자, 우코너 하는데 왼쪽 긁는다. 400m 전방에서 우회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약속 개뿔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치카차 안기지에서 계셨던 루프로 오빠. 어? 어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어디 거냐면, 이태리 PMJ 건데, 이번 바지는 아, 0.2초. 어? 아, 청바지. 바지. 부장님 보면 10m겠죠? 그럴 수 있지. 주행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물어봤어. 멀쩡하잖아.